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. 네, 오늘은 자 우리 여기 엄청나게 많은 밀럼 있죠. 제가 그전엔 큰 통에 있었는데 큰 통은 사실 좀 쓸모가 없는 것 같아서 아예 이제 먹이는 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친구들에게 먹이려고 이렇게 따로 담았는데 한 만 마리 정도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. 자 굉장히 두텁게 있어요. 와 굉장히 두텁죠. 자 이 정도 깊이로 있는데 이 밀엄들에게 요번에는 어떤 것을 먹일 거냐? 바로 짜잔 이 초콜릿을 먹일 겁니다. 이 초콜릿은 가격도 싼데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초콜릿 중 하나입니다. 굉장히 달달하잖아요. 자 우선 이 달달한 이 초콜릿을 과연 먹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초콜릿 보니까 내가 배고픈데? 사실 적대 악마의 열매를 먹은 거 보고 사실 좀 충격 좀 먹었어요. 그 수분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맛있다는 분도 있고 맛없다는 분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맛있지는 않았거든요. 이 초콜릿은 맛있죠? 그리고 굉장히 달죠? 에헤이 또 잘려있네 또. 에헤이 그것을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두 조각으로 잘라졌는데 그냥 이대로 한번 넣어볼게요. 이 달달한 녹았어 달달한 초콜릿을 진짜 먹을까요? 여태까지 다양하게 먹긴 했지만 이렇게 달달한 거는 처음 먹여보거든요. 나중에 뭐 추팍주스도 한번 먹여봐야겠구만. 우선은 관심을 보입니다. 우리 밀엄 친구들이 오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. 이야 벌써부터 관심이 보여요. 이거 보세요. 올라온다. 초콜릿이 먹으면은 강아지들이나 특정 생물들이 초콜릿을 먹으면은 몸에 좋지 않잖아요. 자, 이 밀엄들은 먹고 나서 몸에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우선 반응이 좋습니다. 이 상태로 제가 또 퇴근을 하고 다시 출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쉬다 오는 건데 우리 여러분들은 삼추면 됩니다. 뿅! 출근했습니다. 과연 어떻게 됐을지. 오 뭐야. 오! 잠깐만. 저 초콜릿이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들? 오 진짜 초콜릿이 안 보여. 뭐야 초콜릿 어디 갔어? 오 여기 있다. 오 뭐야 이거 하나. 아 초콜릿 안 먹나 보다. 야 여러분들 그 물에 한번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먹은 흔적이 있는지 봐야 되고 이걸 안 먹었더라면 이 친구들이 안 먹는 게 있네. 와 저는 이 초콜릿이 오 난 다 없어진 줄 알았어. 나 놀랐는데 아 이거 다 붙었다. 씻어지지가 않네요. 살짝 불려야겠다. 내 초콜릿을 이렇게 불릴 줄이야. 어제 넣자마자 반응이 오긴 했었는데 갉아먹은 흔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발판을 삼으려고 올라간 건지 아니면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자기들이 느낀 건지 아니면 자기들이 소화를 못한다는 걸 느낀 건지 먹지 않았습니다. 더 웃긴 거는 왜 스티로폼을 먹을까요? 스티로폼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친구들이. 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갉아먹은 흔적 보이죠? 이렇게 군데군데 먹다가 말았네요. 친구들이 수분을 먹기 위해서 먹다가 맛있는 게 아닌 줄 알고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한 입씩 먹고 그냥 다 뱉어버린 모양입니다.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밀엄이 먹지 않은 걸 발견했습니다. 금에 이어서 초콜릿도 먹지 않네요. 자 그러면 다음에는 어떤 걸 먹일지 여러분들이 의견 남겨주시면 그걸 토대로 해서 한번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. 다음에 봐요. 안녕 요시.